계셔서 조충렬 기자님 짧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찍이 오후 대선 때부터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 중앙선관위와 지역구 선관위의 권위적인 그리고 권력 지향적인 그런 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불법 세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대겠습니다. 첫째, 투표지 분류기에 와이파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 조사를 했지만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와이파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일련번호 31자리가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담긴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정보를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난수로 합니다. 난수로. 그래서 순서를 모르게 해서 누구 특정인이 특정 후보를 찍었다고 하지 못하는데 대한민국 선거는 순차적으로 해서 그 특정인이 특정 후보를 찍은 것을 스캐너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스캐너를 통해서 저장됩니다. 노트북에. 그것을 외부에 노출해서 빅데이터에서 이 우리 국민들의 비밀 투표를 침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증거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두 가지만 되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0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 부장판사 위원들이 전부 동의를 한 것입니다. 4,674명이 투표했는데 어떻게 4,684표가 나옵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건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6.28 재검표에서 대법원 검증조서에서 민영욱 후보 측이 관내 사전투표에서 300표가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는 QR코드 일련번호가 적혀있는데 300표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 당시 비교를 해보니까 그 범위 밖에도 없고 중복되는 표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법원 검증조서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이 범죄를 검찰 수사기관에서는 즉각 수사를 해서 이 범죄가들을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전 투표함에 일련번호가 있습니다만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특수봉인지에는 서명만 하고 일련번호를 적지 않음으로써 부정선거를 할 구멍을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재검표 세 차례 재검표에서 이상한 표들이 나왔죠. 빡빡한 투표용지 절단한 투표용지가 나올 수 있었던 그 구멍이 바로 특수공인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일련번호를 넣지 않음으로써 고의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행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국내 여론 믿지 못합니다. 외신에서 그리고 이제는 선거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쟁해서 자유민주주의 지킵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조충렬 한동대일리 기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